안녕하세요. 이번에 만들어 볼 의상은 프릴이 있는 티어드 스커트 원피스예요. 우선 가장 큰 조각인 스커트부터 원단에 배치해서 재단을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제공한 패턴은 스커트의 경우 2분의 1 패턴, 3분의 1 패턴이에요. 스커트 2번은 3분의 1 패턴이니까 이거를 3장을 연결해서 그려주셔야 정확한 크기가 됩니다. 저렇게 세 폭을 연결해서 한 장으로 그려주세요. 시접은 이 전체 크기의 테두리에만 남겨주시는 거예요. 스커트 1번은 2분의 1 패턴이니까 이제 대칭으로 두 배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원단에 패턴을 배치할 때 가장 큰 조각을 먼저 배치를 해주시고 점점 작은 패턴들을 배치를 해주세요. 이제 그 옆에다가 앞판 주름 부분까지 다 표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뒷판은 대칭으로 두 장을 그려주세요. 제가 이 앞판 뒷판은 목선 부분에 시접이 없는 패턴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 표기를 맞춰서 재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프릴을 잘 봐주세요. 프릴은 제공한 패턴이 반 패턴인데 이게 프릴 같은 경우 두 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겹으로 들어가면 이 끝선에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 말리는 게 두꺼워져서 인형 옷은 예쁘지 않기 때문에 두 겹으로 해서 마무리가 없이 진행을 할 거고요. 특이한 점은 반이 되는 부분은 직선 부분이고요. 곡선 부분에 시접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의해서 그려주세요. 지금 저는 반만 그리고 나머지 반이 되는 부분은 원단량을 계산을 해서 남겨놓고 두 번째 패턴을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프릴을 두 장을 그려주시고요. 얼만큼 남겨놔야 되는지 체크를 해놔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목선 바이어스를 재단을 합니다. 바이어스는 40cm 정도가 필요한데 아마 한 폭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바이어스 만드는 법은 카드 영상으로 넣어둘 테니까요. 그걸 보고 바이어스는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영상을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I 누르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시접을 5mm를 정확히 남기고 재단을 해주세요. 일단 프릴은 반을 접어서 아까 반만 그렸잖아요. 반을 접어서 두 겹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접에 한 줄, 이제 본체 쪽에 한 줄, 이렇게 두 줄을 주름용으로 3mm 바늘땀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실을 자르지 않게 주의하면서 여분은 잘라내주세요. 먼저 재단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바느질 한 다음에 재단하셔도 되고, 그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만들 의상은 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접 부분에는 전부 올풀림 방지액을 발라주셔야 돼요. 프릴 두 개 준비했고요. 바이어스 연결해서 접어서 준비하시고요. 여기 지나가는 바이어스 만들기 영상 보고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조각들도 전부 올풀림 방지액을 사방에 다 발라주세요. 안쪽이 깨끗해야 되니까 남기는 시접량은 정확히 5mm를 남겨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앞판부터 만들게요. 이 줄은 표시한 부분마다 3mm 바늘땀으로 바느질을 해오세요. 제일 위에 한 줄, 가운데 세 줄, 끝에 한 줄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고요. 지금 제일 윗줄은 나중에 바이어스를 하면 이 시접 쪽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주름 잡아서 묶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실은 일단 너무 짧게 자르지 마세요.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 이게 풀려서 주름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판 스모킹 부분이 되는 미싱으로 하는 약식 스모킹이죠. 이 부분은 세 줄을 한꺼번에 잡아당겨서 주름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미싱으로 박았기 때문에 겉쪽에도 실이 한 줄씩 밖에 보인단 말이에요. 전부 안쪽으로 당겨서 뽑아내주세요. 저런 식으로 핀 이용해서 다 안쪽으로 살짝 당기면 이 겉실이 안으로 딸려와요. 그때 안으로 잡아당겨주시면 돼요. 저렇게 잡아 당긴 다음에 이제 두 줄씩 자기자기 되는 실 두 줄씩을 다 묶어주세요. 여섯 군데를 다 묶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잘라주세요. 저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줄은 위에 만큼 쫙 잡아 당기지 마시고요. 여유 있게 남겨서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앞판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뒷판을 앞판에 연결을 해주세요. 어깨선을 바느질을 해서 가름솔로 다림질해서 준비합니다. 어깨선 연결하고 다림질해서 가름솔로 만들었어요. 다림질이 계속 들어가니까 펜은 수성펜이나 초크펜 사용해주세요. 열펜으로 하면 아마 중간중간 다 없어질 거예요. 이제 프릴을 분명히 가운데 선을 접었지만 저렇게 주름을 잡아당기면 이 휘는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직선으로 했던 부분이 주름을 잡으면 곡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저렇게 이 앞뒤판 길이랑 맞춰서 잡아당겨 주세요. 이게 길이가 짧은 거는 미리 주름을 잡아서 연결을 하는 게 편하고요. 이따가 할 스커트 같은 것처럼 긴 거는 내가 맞춰야 될 길이를 파악하기 힘드니까 먼저 핀을 꽂아서 맞춰놓고 잡아당기는 게 편해요. 이 프릴은 먼저 주름을 잡아서 길이를 가늠해놓고 연결하는 게 더 편합니다. 주름을 좀 골고루 가게 이렇게 매만져 주세요. 자, 주름량을 골고루 맞춰서 지금 한쪽은 묶었고요. 한쪽은 이제 좀 조정을 할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아직 묶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좀 남는 것 같아서 맞춰가면서 이제 조금 더 당겼죠. 그리고 가운데 하나 맞추시고 이제 중간중간 시침핀을 꽂아서 이제 맞춰주세요. 이게 프릴 같은 경우는 주름 있고 그래서 핀을 좀 많이 꽂아서 바느질하는 게 덜 밀려요. 주름 골고루 가게 해서 저렇게 맞춰놓고 쭉 바느질해서 연결을 합니다. 바느질 하실 때는 송곳을 사용하면 덜 밀려요. 송곳을 사용해서 이렇게 밀어가면서 바느질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미싱이 될 거예요. 손바느질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은 반바구니질로 하시는 게 좋죠. 다른 부분은 다 홈질. 홈질이 기본이죠. 자, 저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름 잡았던 실을 빼주세요. 주름실이 겉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실이 빠지죠.
주름실을 빼고 이제 같은 방법으로 다른 쪽 프릴 한쪽도 마저 연결을 해주세요. 벌써 예쁘네. 뭐 프릴이 들어가니까 막 화려하죠. 이렇게 양쪽 다 연결을 하시고요. 이제 옆판을 만들어야 돼요. 옆판은 이제 윗선을 먼저 접어주세요. 시접을. 윗선 시접을 안쪽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줄을 바느질을 해서 잡아당겨줍니다. 두 줄 한꺼번에 당겨서 이제 주름을 잡아주시고요. 실은 묶어서 고정해주세요. 이번 의상이 주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주름 연습이 확실하게 되는 옷입니다. 이게 만들 때는 주름 잡는 거 귀찮은데 또 해놓고 보면 주름이 많은 옷이 또 예뻐요. 그러면 또 만들어 보고 싶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옆판을 다 발라주시는데 옆판은 아까 프릴을 연결했던 선보다 본체 쪽으로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게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옆판을 연결한 다음에 프릴 연결한 선이 이제 보이지 않게 돼요. 기준은 허리선 끝부터 옆판을 핀 꽂아서 이제 위쪽으로 고정하세요. 그리고 핀이 가리키는 것처럼 바느질한 선보다 살짝 안쪽으로, 아주 살짝만 안쪽으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 거의 뭐 겹쳤죠? 저런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겉과 겉이 만나게, 프릴 겉, 옆판 겉 만나게 겹쳐서 허리선 먼저 핀 꽂고 그 위에도 핀 꽂아서 똑같이 바느질해서 연결해 주세요. 자, 저렇게 연결해 왔죠. 그러면 이제 옆판이 연결이 된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프릴이 이 두꺼운 쪽이기 때문에 자꾸 프릴 시접이 어깨선 쪽으로 보이게 나와요. 그래서 프릴의 시접을 안쪽으로 넘겨놓고 그리고 쭉 한번 눌러 박아줄 거예요. 송곳으로 눌러가면서 저렇게 쭉 눌러 박아주세요. 그러면 프릴 시접이 옷 입혔을 때 이렇게 자꾸 겉으로 보이는 거를 막아줘요. 저렇게 해주면. 자, 양쪽 모두 똑같이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일단 여기까지 상체는 완성입니다. 이제 치마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스커트 1번, 스커트 1번부터 연결을 할 거예요. 이제 허리에 주름을 두 줄을 바느질을 해올게요. 이 허리는 3.5mm 바늘땀으로 미싱을 해오세요. 아까 상의 쪽은 다 3mm로 했어요. 내 치마는 3.5mm로 바느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중간부터 반씩 반씩 나눠서 이제 주름을 아직 안 잡은 상태로 겉과 겉이 만나게 겹친 다음에 반씩 반씩 나눠서 핀을 꽂아주세요. 상의 겉, 치마 겉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반씩 나눠서 핀 꽂으면 이제 주름 양이 골고루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잡아당겨서 주름을 잡아주세요. 근데 너무 확 잡아당기면 실 끊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살살 매만지면서 주름을 잡으세요. 이 안쪽이 주름이 잘 안 잡혀요. 확실히. 그러니까 계속 주름 잡으면서 안으로 계속 밀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미리 해놓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저렇게 해서 딱 길이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어느 정도 길이가 맞아졌다 그러면 주름실을 묶어가지고 길이를 고정을 하세요. 손으로 만져서 계속 주름을 모양을 매만져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또 핀 다 하나씩 더 꽂아주세요. 아, 지금 이게 4배속이에요. 제가 원래 만들면 이렇게 빨리 못하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합니다. 자, 연결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핀은 뽑은 다음에 주름 잡은 실은 또 뽑아주셔야 돼요. 오버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단계에서 오버록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우린 없으니까 아, 나만 없나? 저만 없나요? 저만 없나요? 저는 이제 올플림 방지액을 다 발라놨죠. 자, 주름실을 다 뽑아주시고요. 허리 윗선은 한번 눌러 박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스커트 2번, 스커트 2번 밑단부터 처리를 할 거예요. 밑단에 레이스를 먼저 풀로 붙여놓고 바느질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느질 할 때 레이스가 좀 덜 밀리더라고요. 핀으로 눌러가면서 레이스 바느질 하시고 허리 쪽에는 주름용 실 두 줄 또 바느질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스커트 1번이랑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스커트 1번 것이랑 2번 것이 만나게 겹쳐놓고 반씩반씩 나눠서 핀 꽂은 다음에 잡아당겨서 주름 잡아주세요. 이 원피스는 어렵지는 않아요. 주름 잡는 양이 좀 많을 뿐이지 소매 연결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원피스예요. 저렇게 똑같이 주름 잡아서 맞춘 다음에 쭉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바느질 해왔고요. 시접은 위쪽으로 넘어가게 살짝 다림질 해주시고 또 한 줄 눌러 박아주세요. 자, 눌러 박아왔어요. 그럼 그리고 뒤쪽에 시접도 접어 넣고 바느질을 해왔어요. 이제 만들어 놓은 바이어스를 목선에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바이어스 중심이랑 나판 중심이랑 맞추세요. 이게 바이어스는 직선이고 목선은 곡선이죠. 그래서 이거를 핀을 꽂는 게 좀 어렵다 싶으신 분은 목선에 가위집을 살짝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위집을 많이 주시면 바깥쪽으로 가위집이 나와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셔서 그냥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되도록 그냥 하시고요. 저 부분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목선에 앞판 목선에 가위집 약간만 넣어서 저렇게 바이어스 고정을 해주세요. 이런 의상들은 핀을 잘 꽂는 게 관건이에요. 핀을 많이 꽂으면 바느질이 좀 쉬워요. 이게 막 능숙하신 분들은 핀 안 꽂고 그냥 촥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하고요. 자신이 없으실수록 핀은 많이 꽂아주세요. 저렇게 해놓고 이제 쭉 바느질을 합니다. 이제 옷 거의 다 됐죠,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자, 이제 중요해요. 또 잘 보세요. 이제 바이어스를 안쪽으로 넘겨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살짝 가위집을 줘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바느질한 선을 덮어서 바이어스 바느질이 된 선을 덮어서 핀으로 고정을 해놓으세요. 이제 끈이 되는 부분까지 쭉 다 핀을 꽂아두세요.
안 꽂아도 되는데 이런 끈 같은 경우는 바느질이 어려운 편이에요. 미싱으로 할 때도. 끝은 접어 넣고 또 핀을 꽂아두세요. 이렇게 작은 게 바느질이 미싱할 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넓은 끈보다 좁은 끈은 저렇게 바느질을 좀 해놓으시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좁아서 바느질할 때 안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노루발에 밀어주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미싱이 잘 안 된다 그러시면 찢는 자수심지 밑에 저렇게 좀 대고 바느질 해주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처음 부분에서 많이 씹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부분에는 자수심지 대고 저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훨씬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바느질은 겉쪽에서 합니다. 겉쪽에서. 겉쪽에서 아까 바이어스 1mm 정도 밟고 가는 거예요. 이제 처음이랑 끝은 이제 조금 되돌아 박아주시고 저렇게 끝으로 갈수록 저 톱니에 잘 안 밀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또 자수심지 밑에 대주는 거예요. 끝에서도 또 씹힐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느질을 해왔어요. 그러면 바느질한 선을 따라서 살살살 심지를 찢어내주세요. 핀 뽑고. 그냥 부악 뜯으면 바늘땀도 같이 딸려와요. 바느질한 선 따라서 심지를 한쪽을 찢어내면 나머지는 그냥 떨어져요. 실 잘라내고. 맞은 쪽도 똑같이 하고. 그럼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이제 뒷중심 연결하고요. 자, 이제 뒷중심 연결을 할 거예요. 겉과 겉이 만나게 겹쳐서 뒷중심선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스커트 1번의 중간 정도까지 바느질이 되는 거예요. 자, 뒷중심선 연결을 하고 가름솔로 다림질을 했어요. 그리고 스냅 버튼 하나를 달아줬어요. 뒷판이 살짝 겹치는 그런 크기로 제작이 됐고요. 그 부분에 스냅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물에 빨아서 이제 수성펜도 좀 빼주시고 이제 스커트 부분만 비틀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상의는 아니에요. 스커트만. 스커트만 비틀어주세요. 그래서 그냥 자유 놓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저렇게 내가 말랐을 때 이런 모양이면 좋겠다 하는 그 모양대로 매만지는 거예요. 이대로 하루 말리면 완성입니다.